자, 반갑습니다. 배농랑입니다. 자, 오늘은 삼치, 이거 잡아와가지고, 손질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장갑이랑 삶은 장갑이죠. 삶은 장갑.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균, 세균 뭐 더럽지 않죠. 목장갑이라서. 요거는 사시미입니다. 사시미. 정육칼인데, 일단 요걸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삼치 손질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먹을 수 있고, 냉동회로, 마구로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손질법이랑, 일반 포 뜨는 손질법이랑, 나눠가지고, 몸통을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해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목을 꺾어가지고, 심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회는 생선 다 이렇게 대각선을 따로 잘라줘야 되죠? 대각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머리. 머리는 솔직히 삼치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고 있고, 자, 요거, 일단 배를 이렇게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배 따라서. 배부터 따라서 쭉 갈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랐습니다. 여기 가르면 이 알도 들을 수도 있고, 이건 내장입니다, 내장. 내장이 있네요. 알도 여기 조금 있네요, 알. 이 알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뭐, 구워 먹거나 할때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도록 하고, 요 보세요. 이건 알이죠, 알. 요 밑에 이거 두 개의 알입니다. 알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떼서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까지 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시면 여기 다 떨어집니다. 칼로 긁어주시면 잡고 쭉 떼주시면은 다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쭉 잡고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기 알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잡아서 그럼 손질 다 됐죠. 요 안에 넣은 물로 씻고 주면 좋습니다. 이게 구이랑 새는 생회로 먹으면 좀 많이 무르기 때문에 직접 잡은 상태에서 바로 안 드시면 그냥 집에 갖고 와가지고 냉동회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구로 참치회처럼 참치 뭐 회처럼 마구로처럼 그렇게 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심해가 지금 잘안 됐기 때문에 제가 피를 못 뺐습니다. 물 위에 테트라포트 위에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끌어냅니다. 이 피입니다. 피가 굳어서 응고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칼로 이렇게 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칼로 자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한번 씻고 주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구이나 냉동회로 드실 거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손질하면 된다는 걸 제가 배는 일단 손질 다 됐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뭐 굳이 껍데기는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비늘만 살짝 없어지게. 이거는 비늘이 있는 생선이 아닙니다. 비늘이 억수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고등어랑 같은 그런 등푸른 생선이죠. 이것도 삼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껍질만 살짝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껍질이 긁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살짝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오징어 껍질처럼 이렇게 슬슬 나오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만 살짝 한번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장갑에 보시면, 이게 민 비늘입니다. 비늘만 살짝만, 양쪽 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반대 뒤집어서, 껍데기만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 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토막을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삼치는 꼬리 옆쪽 뒷부분은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칼로 팔 뒷부분으로 해야 잘 썰리죠. 자,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삼치는 뭐 매운탕 같은 거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씻어주면 좋습니다. 씻어주면. 자,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장갑 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장 부위하고, 배 쪽이 좀, 부패가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회로 먹어도, 물 닿아도 어쩔 수 없죠. 냉동으로 먹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내장이 많이 묻었죠, 여기. 내장 부분도, 구워서 드실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껍데기 안에 다 벗겨주고. 자, 다 씻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장 묻은 부분은 완전히 구워 먹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었는데 다 긁어냈기 때문에 다 긁어냈습니다. 자, 엄청 깨끗해졌죠, 속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 이 지느러미, 지느러미 이거는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됩니다. 뭐, 자르실 거면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떨어졌네. 자,
이렇게 자르고 밑에도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지느러미만 살짝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자 다 잘랐고요. 이제 토막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이 포 뜨는 게 지금 토막이 먹기 좋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그냥 토막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토막을 이렇게 다 토막을 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고등어처럼 비슷하게 토막을 내면 됩니다. 자 3등분 해보겠습니다. 이거 6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3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먹기 좋은 사이즈죠. 이렇게 해서 바로 구워주셔도 되지만 제가 포 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가 침에 덜 돼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피가 묻어나오면 이건 회로 드시면 안 돼. 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피가 안에 고여있는 거죠. 이건 심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림이나 이런 거 해주셔도 되고 고등어처럼 마찬가지로 드시면 됩니다. 살이 무르기 때문에 회보다는 저는 구워 먹거나 구이가 엄청 맛있죠. 삼치가 이렇게 두툼하니 삼치가 구이가 맛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포 뜨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몸통이 쪽을 한번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선을 맞춰가지고 여기 뼈가 있죠. 요 선으로 쭉 넣어주면 됩니다. 칼을 선 따라서 자 등갑뼈 그냥 무시하고 자 포 뜨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잡고 따라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써줍니다. 막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포 아주 잘 떠졌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칼을 넣어서 포를 뜨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떠졌죠. 자 뱃살 이거는 뱃살 뱃살은 칼을 뜨면 되고 지금 이쪽에 너무 막 떠가지고 개판 났네요. 자 이거는 나중에 구이용으로 뼈도 이것도 놔둬가지고 구이용으로 하고 여기 뱃살은 이렇게 살 돌려내줍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내줍니다. 자 돌려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뱃살을 돌려줍니다. 지금 칼이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원래 분리하는 칼이 아닌데 이렇게 빼불리는 칼이 아닌데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뱃살은 별로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원래 돌려내는데 영상이라서 일단 이렇게 자 뱃살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회로 바로 잡았을 때는 여기서 바로 포만 뜨면 됩니다.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포만 뜨면 됩니다. 자 이거 살짝 덜 나갔죠 뼈가. 위에 뼈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쉽게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자 이러면 한 푸고 나왔죠. 한 판이 자 이거를 바로 기름만 쳐가지고 구워드셔도 되고 요거를 냉동을 시킵니다. 냉동을 시킨 다음에 뼈를 다 분리시킨 다음에 반을 잘라서 포를 뜨면 됩니다. 이거를 포를 바로 포를 뜨셔서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 뼈도 살짝 돌려내주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반을 쭉 잘라가지고, 구이를 나눠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이를 나눠줘야 돼요. 중간에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 가시는 반을 자르셔가지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시원치 않네요. 칼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가시로 칼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손질 다 됐습니다. 이제 뼈도 완전 분리가 다 됐고 다 됐습니다. 이건 기름에 구워 두셔도 되고 냉동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마구로처럼 썰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통구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질이 중간 뼈를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등분이 나왔습니다. 앞에 거 4등분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이거 삼치 스테이크를 해 드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기호에 맞게 써시면 됩니다. 요 토막도 로토막은 제가 지금 나중에 냉동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토막도 한 이 정도로 잘라가지고 이 정도 한 4cm 3cm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구우시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그러면 잘 굽히겠죠. 앞뒤로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옆으로 말고 이렇게 해서
얇게 자르셔서 귀에 맞게 이렇게 얇게 한 정도로 자르셔서 구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금을 쳐놔야 됩니다. 염장을 소금을 이렇게 굵은 소금을 이렇게 쳐놔야 됩니다. 굵은 소금을 그래야 구워 드실 수 있기 좋습니다. 간도 되고 요것도 숙성도 잘 되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을 하셔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셔서 구워 먹을 때마다 꺼내서 해동을 시켜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삼치 요거 뜨는 거 간단하지만 배워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냉동된 상태입니다. 지금 딱딱하게 냉동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한 1cm나 2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냉동으로 마구로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지금 썰고 있습니다. 자, 1.5cm 정도, 1cm에서 1.5cm.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게 참치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두께를 이 정도 해서 김에 딱 싸먹으면 맞습니다. 자, 지금 해친 게 이렇게 익혔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냉동된 상태 그대로 잠깐 꺼내놨다가 썰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깍두기 썰기로 썰면 됩니다. 깍두기 썰기처럼. 예, 얼었기 때문에 잘 썰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치 얼린 겁니다. 자, 지금 회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거 냉동 시켜가지고 지금 얼어있죠 아직. 이런 식으로 해서 참치회처럼 해서 김이랑 묵은지 그 다음에 와사비 간장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을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김을 들고 먼저 이 냉동회를 와사비 간장에 딱 찍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셔줍니다. 앞뒤로 적셔가지고 딱 묵은지 한 개 딱 올립니다. 김에 딱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삼치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싸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김이랑 삼치랑 와사비 간장 요것만 해도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묵은지까지 더하면 더 맛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요런하게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